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대구교육과학기술원에서 일하고 있는 한상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카이스 유경식 교수님과 함께 진행하는 아이징 머신은 실리콘 포토닉스 14에 구현하는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저희 연구실을 짧게 설명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연구실은 제가 2020년 올해 이제 2월에 대구교육과학기술원의 조기수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한 명의 박사과정 학생과 두 명의 석사과정 학생, 그리고 한 명의 학부 인턴 학생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주로 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주로 광학 소자들을 이용해서 컴퓨테이션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하였고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인 데이터 센터용 광 스위치를 만든 일과,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할수 있는 어떤 포토닉 어레이가, 하나의 칩을 가지고 여러 개의 펑션을 할수 있는 그런 포토닉 어레이를 만든 일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세 번째가 이제 특정 계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 예를 들면 이제 바로 보여드릴 아이징 머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세 번째 그 아이징 머신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저희가 아직 시작을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하지 않은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12월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삼성미래재단의 그 과제에 채택이 돼가지고요. 12월부터 시작을 해서요. 저희가 사실 지금 시뮬레이션 데이터들과 디자인 데이터들이 있는데 아직 실험적인 결과는 오늘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드릴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요, 이제 먼저 과연 아이징 머신이 대체 무엇인가, 굉장히 생소한 텀이시겠죠, 아이징 머신이. 예, 그래서 아이징 머신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아이징 머신들의 성능이나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진행하게 될 아이징 머신을 실리콘 포토닉스 칩 상에서 구현하는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징 머신이란 것을 설명드리려면 먼저 아이징 모델이란 것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제 아이징 모델이란 무엇이냐면요, 사실 이 아이징 머신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생소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징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징이란 게그 독일의 물리학자의 성입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 그 독일의 이제 어네스트 아이징이라는 물리학자가 이제 스핀 네트워크를 스핀들에서 인터랙션을 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고안한 매우 간단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림으로 제가 간단히 표시를 해놨는데요. 아이징 모델을. 그러니까 이제 원자들 각각이 뭐 업스핀을 가질 수 있고 다운스핀을 가질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이 각각이 자석이니까, 자석이라고 추상화를 한다면, 자석이라고 보면은, 이 자석들 사이에 인터랙션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 인터랙션 강도가 있을 겁니다. 이 자석들이 머느냐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모델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 업스핀을 가지는 이그 원자에 대해서는 플러스 1을 대응을 시키고요. 그다음 다운스핀에서 마이너스 1을 대응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들 사이에 그 인터랙션의 강도는 이 J 매트릭스에 이제 인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이 시스템이 가지는 전체 에너지는 오른쪽과 같은 아이징 해밀토니안으로 표시가 되고요. 이때 그 아이징 프라블럼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아이징 프라블럼은 무엇이냐면 이 스핀들 간에 인터랙션이 주어져 있을 때, 뭐 쉽게 얘기하면 스핀들이 서로 가까이 있는 그 거리들이 다 주어졌다고 했을 때요. 이 스핀들이 과연 각각이 업스핀을 가져야 할지 다운스핀을 가져야 할지 일일이 업스핀을 가져야 어떤 그 스핀을 가까이 가졌을 때이 시스템 전체의 에너지, 즉 아이징 해밀토니안이 최소화가 되는가, 이것을 이제 푸는 것이 아이징 프라블룸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기술하는 건 이제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거를 푸는 것은 컴퓨테이셔널 와이즈 굉장히 챌린징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핀이 n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요.
우리가 저희 간단히 생각해 봐도 우리가 고려해줘야 되는 조합의 개수가 2의 n승계 지수함수적으로 늘어나고요. 예를 들면 이제 50개의 스핀 같은 경우에 2의 50승계가 대략적으로 10의 15승계의 조합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이제 이걸 저희가 정확한 해를 찾으려면 이거를 다 일일이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상 이렇게 많은 가짓수를 계산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건 사실상 기대를 포기를 하고요. 근사적으로 풀거나 아니면 좀 경험적인 뭐 휴리스틱한 방법이라 보통 하는 그런 방법들을 써서 문제들을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최근에 이제 생각을 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제 자연계에는 사실 이런 아이징 프라블럼을 스스로 푸는 놈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자 상체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온도를 서서히 낮춰주면은 상자 상체 안에 있는 이 자기 그 자석 그 구역들이 가장 미니멈한 에너지로 지들이 알아서 배열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 상자 생체 이 물질 안에 들어있는 이 자석들, 자석 구역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50개 정도는 그냥 쉽게 뛰어넘겠죠. 하지만 얘네들이 저희 그냥 얘네를 시켜주는 것만으로 얘네들 문제를 어떻게 보면 스스로 푼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상자성체 같은 기계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그냥 이 아이징 문제를 굉장히 빠른 시간에 풀수 있지 않을까. 이제 하는 게 이제 사람들이 했던 생각이고요. 근데, 그럼 과연 대체 아이징 문제를 왜 그렇게 사람들이 풀고 싶어 하느냐? 굉장히 심플하고, 뭐, 어디 영역과도 없어 보이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이제 아이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이제 최적화 분야가 있는데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최적화 문제들 중에 그 최적화를 할때 다루는 변수들이 이산적인 문제들을 그 조합 최적화 문제, 영어로는 Combinatorial Optimization 문제라고 부르는데요. 재밌는 것이 이제 이 조합 최적화 문제들은 난이도가 쉬운 것들은 항상 자기보다 난이도가 어려운 것에 매핑을 해서 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에 솔루션을 쉽게 구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난이도가 쉬운 문제들은 바로 해를 금방금방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징 프라블럼은 보시면은 이 난이도, 이 조합 최적화 문제 중에도 난이도가 제일 어려운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놈의 해를 우리가 쉽게 구하는 기계가 있다면 이 나머지들의 해 역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이징 머신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간단한 예만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제 DNA 시퀀싱 문제도 사실 아이징 프라블럼으로 변환시켜서 풀 수가 있고요. 이제 DNA 시퀀싱 문제가 예를 들면 이제 그 샷건 방식이 예를 들면 그 DNA를 굉장히 잘게 쪼개서 리던던트한 DNA 페어 그 DNA 스트랜드를 여러 개를 잘게 쪼개가지고 서로 이제 그 겹치는 부분을 찾아서 그걸 다시 하나로 쭉 이제 그 DNA 시퀀스를 하나의 완벽한 시퀀스를 쭉 잇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컴퓨터 DNA 시퀀싱 머신 안에 들어있는 컴퓨터들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게 각각의 이제 잘려져 있는 스트랜드를 스핀에 대응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스트랜드에 서로 겹치는 부분의 길이를 인터랙션에 매핑을 시키면은 이걸 아이징 프라블럼으로 변환해서 풀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아이징 프라블럼 혹은 아이징 머신의 응용 사례이지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아이징 머신은 어떤 것들인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건 이제 상용화돼서 판매까지 하고 있죠. 이제 그 D-Wave 머신이라고 불리는 이제 퀀텀 어닐러. 이거는 뭐 D-Wave 머신은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이것은 이제 슈퍼컨덕팅 큐빗들을 그 마그네틱 커플링을 이용해서 인터랙션을 시켜가지고 앞서 보여드린 아이징 모델을 모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이징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가장 최신 모델이 이제 DAV 2000Q이고요. 이 2000Q의 의미는 2000개의 스핀이 들어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과연 2000개의 스핀이 얼마나 좋은 성능이냐 라를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게 좋은 성능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DAV 2000Q의 내부를 보시면은
먼저 설명을 드릴게. 이제 스핀들이 아이징 모델에서 가장 일반적인 문제들을 풀려면은요, 실질적으로 자연계에서도 그렇지만 모든 자석들은 그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해서 인터랙션 안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모든 자석들과, 그러니까 모든 스핀들과 모든 스핀들을 서로 인터랙션을 할수 있게 해야 이게 가장 제너럴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D-Wave사에서, 머신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이 슈퍼컨덕팅 큐빈, 즉 이제 스핀에 대응되는 슈퍼컨덕팅 큐빗들이 서로 가까이 있는 놈들은 서로 연결도가 빽빽한데요. 그러니까 서로 인터랙션을 잘 하는데, 멀리 있는 놈들끼리는 인터랙션이 이제 듬성듬성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2000개의 큐빗을 가지고 일반적인, 그러니까 모두가 모두와 인터랙션하는 그런 스핀 문제를, 그런 아이징 프로블럼을 풀려면은 이 스핀들을 좀 리던던트하게 서로 모아가지고 여러 개 스핀을 하나처럼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2000Q는 제너럴한 모두 인터랙션 하는 문제를 풀 때에는 실제로 65개 정도의 스핀 정도의 성능에 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결의 문제, 그러니까 서로 인터랙션을 좀더잘 해주는 아이징 머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그 스탠퍼드의 야마모토 교수님께서 광섬유 기반의 그 OPO, 그러니까 옵티컬 파라메트리 오실레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아이징 머신을, 역시 2000개의 스핀을 가진 아이징 머신을 구현을 하셨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좋은 점이 그 모든 스핀과 인터랙션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네럴한 2000개 스핀 문제를 제네럴한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뭐 단점이라면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광섬유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커다란 셋업이 필요하다는 점이고요. 사실 이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이 야마모토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아이징 머신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문제냐면은 처음에 이제 야마모토 교수님께서 파이버 OPO로 아이징 머신을 만드실 때는 이제 OPO 하나하나를 스핀에 대응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그 OPO들 사이를 광섬유로 연결을 해서 그 빛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스핀의 인터랙션을 모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4개 스핀일 경우에는 뭐 서로 그 올투올 연결해도 파이버 개수가 몇개 필요하지 않죠. 근데 이걸 스핀의 개수를 점점 늘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000개의, 예를 들어 이 최신 논문 같은 경우에 2000개의 OPO를 서로 연결해 주려면 이제 계산을 간단히 해보면 대략 2000의 제곱의 오더로 올라가게 되죠. 뭐 나누기 팩터 같은 게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실제로 파이버를 2000의 제곱계를 연결해 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물론 어떻게 한다고 해도 문제가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그 J 매트릭스라고 하는 아이징 문제가 바뀔 때마다 파이버를 새로 연결해 줘야 되는데 이게 도무지 사람이 손을 할수 있는 작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할수 없이 생각을 한게 고육지책으로 이제 그 OPO들을 각각 이제 포토디텍터로 읽습니다. 그래서 전자 도메인으로 OPO들 상태를 보낸 다음에요. 그리고 모든 OPO의 상태를 다 읽은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이런 해밀토니안 계산을 부분적으로 이 FPGA에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다시 해밀토니안 계산이 끝나면은 결과에 해당되는 그 인터랙션 빛에 해당하는 것을 레이저로 다시 만들어 가지고 각각 OPO에 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많은 대부분의 계산을 다시 이 전자 그지 컴퓨터가 하는 거고요. 그러면 사실 이게 아이징 머신으로서 정말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실제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아니 대체 이게 무슨 뭐뭐뭐 이게 대체 뭐 하는 기계냐? 사실상 계산은 결국 다시 컴퓨터가 다 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는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징 머신이란 텀은 이제 스탠퍼드 야마모토 교수님 그룹에서 아마 처음으로 사용한 텀이고요. 그래서 그 후로 이제 다른 그룹들에서도 아이징 머신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뭐 MIT에서 나온 건데요. 이제 이거는 좋은 점은 일단 칩에 구현했다는 점이고요. 저희가 하려는 것처럼 실리콘 포팅 칩에도 구현했다는 건데, 스핀의 개수가 고작 4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최근 결과인데요. 4개밖에 되지 않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어떤 컴퓨터로 진짜 사람들이 쓸수 있다기보다는 정말 그냥 프루프 오브 컨셉에 불과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히타치 같은 경우에는 CMOS 칩으로
스핀을 모사를 해가지고 구현을 했는데, 이건 스핀의 개수는 이제 시머스가 인테그레이션 된데 댄스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스핀의 개수는 30만 개, 3만 개, 3만 개를 했는데요. 이제 문제는 그 아까 D-Wave 메시처럼 얘네들이 올투올 커넥션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3만 개의 스핀이 올투올 커넥션,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이징 문제를 풀 때는 개수가 확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또 다른 대학들에서도 이제 유사한 그 스탠퍼드와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OPO 대신에 다른 오실레이터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FPGA를 이용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역시나 FPGA를 이용하는 순간 이제 과연 고전적인 컴퓨터보다 빠를 수 있을 것이냐 무엇이 좋아지느냐에 대한 다시 이그 의문이 들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는 그 모두 스핀들끼리 모두 인터랙션한 그런 시스템을 이제 칩에다 만들겠다는 거고요. 이제 저희가 목표로 잡은 것은 일단 512개 스핀을 구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간단히 잠깐 말씀드렸듯이 다음 달부터 이제 삼성 미래기술 육성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제시한 목표로 잡은 스펙이 사실 달성이 된다면 지금까지 나온 모든 아이징 머신들을 아웃퍼포먼하는 성능이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열심히 연구를 해서 구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아이징 머신, 이제 저희가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에 구현을 하기 때문에 광학적으로 구현될 텐데요. 그 광학적인 아이징 머신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개의 링 레이저를 생각을 하시면 이링 레이저가 회전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펌핑을 하게 되면 사실 이게 오른쪽으로 레이징이 될지,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시계 방향으로 레이징이 될지, 빛이 돌지, 아니면 반시계 방향으로 레이징이 될지를 사실 굉장히 랜덤하게 정해지게 되죠. 만약에 저희가 이링 레이저의 레이징 방향을 시계 방향으로 돌 때를 업스핀이라고 대응을 시키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 때를 다운스핀으로 대응을 시킨다고 해보죠. 그러면 어쨌든, 이 레이저가 저희가 각각 펌핑을 했을 때, 둘다 같은 방향으로 돌 때가 있고 반대 방향으로 돌 때가 있고 아주 랜덤하게 그냥 상태가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두 개의 링 레조네이터를 웨이브 가이드로 서로 연결을 해서 빛을 주고받게 할수 있으면 예를 들면 이제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주고받게 할수 있으면 빛이 레이징이 링에 펌핑을 했을 때 레이징이 항상 서로 같은 방향으로 돌리는 텐던시가 생기겠죠. 왜냐면 그쪽 방향으로 서로 빛을 더 강화를 시키니까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웨이브를 한번 꼬아서 커플링을 시키면 항상 서로 레이징 반대로 일어나려는 텐던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것을 적절히 이용을 하면 이 웨이브 가이드 커플링을 적절히 이용을 하면은 저희가 이러한 그 커플드된 레이저 시스템을 그 아이징 모델에 매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저희가 이 레이저 시스템 커플된 여러 개의 레이저들의 펌핑을 쭉 해서 어느 순간 레이징이 빡 되는 순간 그 각각의 링 레이저들이 도는 방향을 저희가 읽으면 그게 저희가 풀고자 하는 아이징 프라블럼의 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은 이게 문제를 푸는데 드는 시간은 사실 레이저가 몇 개에 상관없이 즉 스핀의 개수가 몇 개인지 상관없이 레이저를 펌프해 주는 시간에만 문제를 푸는 시간이 디펜던트 하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카이스 유영치 교수님께서 시뮬레이션을 해준 결과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25나노초면은 스핀의 개수에 상관없이 문제가 풀린다는 결과를 저희가 얻었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N개의 스핀으로 제너럴라이즈를 하면은요.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레이저, 그러니까 레조네이터죠. 레조네이터 레이저가 이 윗단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N개의 레조네이터가요.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옵티컬 매트릭스, 멀티플라이 매트릭스라고 불리는 이제 그 웨이브 가이드로, 튜너블 웨이브 가이드, 튜너블 MGI로 서로 이루어진 옵티컬 멀티플라이 매트릭스가 구성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이 아이징 프라블럼인 J 매트릭스를 이러한 규칙에 의해서 변환을 시켜서 이 옵티컬 매트릭스 W에 인코딩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임의의 그 J 매트릭스, 그러니까 임의의 아이징 프라블럼을 이 기계에 매핑을 시켜서, 이 광학적 기계에 매핑을 시켜서 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이제 그이 각각의 레이저에서 나온 빛들을 서로 매트릭스를 통과시켜 서로 간섭을 시켜가지고 다시 피드백을 이렇게 주게 되면은요, 점점 펌핑을 올리면은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점점 각각의 이 연결도에 따라서 이 각각의 레이저들이 그 서로 어떤 상태를 점점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펌핑을 스레숄드 이상으로 딱 충분히 해주게 되면은 각각의 개별의 레이저들이 어떤 상태들로 업스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돌지 왼쪽으로 돌지 결정 정해져가지고 해법이 이렇게 쑥 솔루션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레이저 각각의 상태들을 읽으면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풀고자 하는 아이징 프로블럼의 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징 문제는 결국에 이 매트릭스에 인코딩이 되는 거고요. 이 웨이브가이드 매트릭스예요. 이 매트릭스는 저희가 커플링 혹은 이 페이즈를 조절 가능하게 이렇게 튜너블 MGI로 각각 노드에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사실 설명이 이렇게 간단한데 이거를 정말로 그 실험적으로 구현하는 거는 또 굉장히 챌린징한 문제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개수가 저희가 구성하고 만들고 컨트롤해야 되는 개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목표하는 게 이제 512비트니까요. 이런 그 레이저가 512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뒤에 자세히 설명드릴 거지만 레이저 하나당 링이 2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000개의 레이저를 저희가 잘 컨트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매트릭스가 더 어떻게 보면 큰 문제인데요. 이 매트릭스에 들어가는 MGI 엘리먼트는 N비트의 아이징 머신의 경우에 N제곱개가 들어가게 되니까 저희가 구현하고자 하는 이제 512개의 저기 512개의 스핀을 가진 아이징 머신을 구현하려면 대략적으로 한그 50만 개의 페이즈 쉬프터, MGI 하나의 페이즈 쉬프터가 두 개가 있으니까요. 50만 개의 페이즈 쉬프터를 저희 일일이 컨트롤을 일렉트로니컬하게 그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이죠, 엔지니어링적으로.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이게 왜 정말 어려운 문제인가? 그냥 다 만들고 와이어링해서 돌리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제 기본적으로 보통 실리콘 포토닉스에서 이런 페이즈 슈프터를 만들 때요. 그러니까 즉 이런 MGI에 들어가는 페이즈 슈프터고 모듈레이터를 만들 때 보통 이런 열광학적인 방식을 많이 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열을 줘가지고 이렇게 열을 줘가지고 온도를 실리콘 웨이브가의 온도를 바꿔서 이거 인덱스를 바꿔서 페이즈를 모듈레이션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그 굉장히 뜨거운 열이 굉장히 뜨거운 온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거 엘리먼트 하나당, 그러니까 이 전체 시스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정말 이 페이즈 튜너 한 개당 수십 밀리와트가 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구현하고자 하는 512개의 스핀, 그러니까 512개 제곱계의 MGI를 구현할 경우에는 10kW를 저희가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 10kW지 칩에다 10kW를 때려 넣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이 이제 저희가 이제 엔진 저희가 이제 구현할 방식인데요. 이게 저희는 이제 옵토메카니카 방식이라고 부르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이냐면 그 웨이브 가이드의 페이즈를 모듈레이션 할 때요. 그러니까 이 아래 웨이브의 페이즈를 모듈레이션 할때 위에 어떤 움직이는 웨이브 가이드를 두고요. 얘를 이렇게 움직여 주면은 이 위에 있는 놈이 멀리 있을 때는 이렇게 아주 나이스한 그 펀더멘털 모드가 잘 생기고요. 근데 위에 있는 놈이 가까이 오면은 이제 서로 모드가 모양이 변하게 되고요. 모드의 모양이 변하면 일반적으로 모드의 인덱스도 변하죠.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를 모듈레이션해서 저희가 페이즈 모듈레이터를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 개당 실험적으로 1마이크로와트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제 다른 구현된 논문의 실험적인 결과를 참고를 하면은요. 그래서 저희가 구현하고자 하는 512개의 제곱계의 시스템을 구성을 해도 대략적으로 0.2W, 즉 200mW 정도밖에 파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옵토메카니칼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요, 그러니까 이걸로 저희가 예전에 이제 매트릭스 스위치를 제가 예전에 매트릭스 스위치를 만들었었는데 이 방식으로 여러 가지 버전에, 그러니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웨이브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워 소모도 굉장히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좋은 점이 광 손실이 적습니다. 예.
자세하게 설명 지금 이번 발표 드리기는 어렵지만 광선이 굉장히 적어서요. 이제 이 방식으로 그 제가 버클리에 있을 때 참여했던 일인데요. 이제 최근에 그 같이 일하셨던 석세준 교수님께서 이 방식으로 240 by 240 매트릭 스위치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썰모 옵틱 스위치보다 오더가 하나 올라간, 그러니까 사실 엘리먼트로 따지면 두 개가 올라간 거죠. 제곱으로 이게 증가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일을 데모하신 바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웨이브헤드 움직여가지고 빛의 경로를 바꾸거나 어떤 웨이브의 인덱스를 모듈레이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옵토메카닉 방식을 앞서서 이제 스위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스위치라기보다는 이 매트릭스 멀티플라이어, 즉 각각의 엘리먼트가 이렇게 MGI로 구성된, 그러니까 MGI를 튜너 MGI를 구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각각의 이제 움직일 수 있는 페이즈 튜너 웨이브 가이드들을 위치를 시키고요. 그다음 길이를 2배수로 늘리면은 이 각각이 저희가 조합을 하면은 엔비트로 정확하게 원하는 페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이 위에 있는 페이즈 튜너들을 올렸다가 내렸다 하면서 이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도 안 올라갔을 때 빛이 다 지나갔지만 내리면은 이제 내려있는 쪽에서는 인덱스가 커지죠. 즉 빛이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페이즈를 조절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구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파워 컨섬션도 굉장히 낮지만 이게 장점 이 방식이요. 또한 가지 장점이 이제 그 컨트롤, 전기적으로 얘네를 컨트롤하기 편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린 썰멀 튜닝 방식은 온도를 굉장히 정확하게 맞춰줘야 우리가 원하는 페이즈를 달성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이제 기계적인 리스폰스 커브가 어떻게 되냐면요. 볼티지를 걸어주게 되면 이 옵티컬 리스폰스가 이렇게 히스테리시스를 가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일종의 래칭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전자공학에서 말하는 래칭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래칭을 할 수가 있으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저희가 그 512개의 제곱계를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일렉트리컬 패드도 510개의 제곱 개가 들어가겠죠. 근데 이렇게 래칭을 할 수가 있게 되면은 이렇게 로와 컬럼의 볼티지를 동시에 줘서 딱 하나의 셀만 셀렉티브하게 컷다 켰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12개의 제곱계의 패드가 필요한 게 아니고 510 곱하기 2, 약 1000개의 패드만 있으면 이걸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컨트롤하는 그 컨트롤 플레인에서도 굉장히 컨트롤이 용이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링레조네이터, 이그 레이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간단히 링레조네이터의 회전 방향으로 인코딩을 하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매트릭스 형태로 많은 비트수로 구현하려면 그 방식은 사실 좀 어렵고요, 기술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이렇게 그 페이지 센시티브한 논리니어 앰플리파이어 형식으로 구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어떤 개념이냐면요. 여기 펌프가 들어가고 이제 인풋이 들어가서 이 인풋의 페이즈, 인풋과 펌프 사이의 relative 페이즈에 따라서 이 아웃풋의 페이즈와 그다음 파워가 변하게 되는, 그러니까 두 개의 페이즈와 파워가 두 개의 스테이트를 가지는데요. 둘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그래서 각각이 이제 스핀에 대응되게 되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용식 교수님 연구실 시뮬레이션 결과인데요. 보시면은 이 인풋에 따라서 여기에 펌핑을 점점 해주게 되면 빛의 세기가 점점 차오르다가 레조네이터에 어느 순간 많이 차오르는 놈으로 이쪽 들어온 인풋에 따라서요. 빛이 많이 차오를 수도 있고 적게 차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을 업스핀과 다운스핀에 인코딩을 해서 문제를 저희가 이제 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이것도 이제 굉장히 에너지 효율적인 디자인이고요. 저희가 원하는 512개의 스핀을 구동하는 데는 대략적으로 6mW, 죄송합니다. 한 개의 6mW고요. 그러니까 3W 정도면은 512개의 스핀을 구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푸는 시간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펌핑하는 시간만 걸리기 때문에 25나노초면 문제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제 만들고자 하는 그 패브리케이션 계획하고 있는 단면이고요. 뭐 이제 그 앞서 보여드린 그 논리니어 앰플리파이어는
놀리네트가 큰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이용해서 구성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움직이는 페이즈 시프터는 이제 좀더 기계적으로, 전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실리콘을 이용해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의 목표는 512개의 모두가 인터랙션할 수 있는 그런 아이징 머신을 실리콘 포토닉스 칩상에서 구현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파워 소모도 5와트 이하 정도, 그리고 칩의 크기는 5cm 제곱 이하 정도의 크기로 이제 구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거를 구현을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세계 최초의 칩상에서 올투올 커넥션이 되는 이제 그 진정한 의미의 아이징 머신이 될 겁니다. 예,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